왜 안 가? 아니 또 먹고 싶어. 아니 또. 가미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오. 많이 잘했어. 아주 잘했어. 네, 호랑이들이 좋은 소리를 낼 때 터킹이라고 해서 그저렁 하는 거 많이 내거든요. 태범이가 저한테 최근에 소음으로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요즘에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범이야. 그치? 아, 그래, 그래. 하이파이. 아, 잘했어요. 우리 범이 똑똑해요. 범이가 공기도 똑똑하지만 우리 태범이도 똑똑해요. 태범이도 닭다리 하나 먹어볼까요? 배고파. 입이 짧은 편인데 오늘은 또 아빠 잘 먹어주고 있어. 어, 맛있다. 들렸어요? 딱 소리 나는 거? 응. 네, 닭다리도 다 씹어 먹어요. 맛있어요? 네? 범이 씨 맛있어요? 자, 이거 먹어, 범이야. 네, 소고기는 우리 건곤이 많이 주려고 아껴놓고 있어요. 건곤이가 힘들기 때문에 건곤이 많이 줄 거예요. 건곤이는 언제 와요? 건곤이는 애기들한테 양보해주느라고 아까 조금 먹고 간 것 같아요. 아, 곤이 저 뒤에 있네요. 항상 노는 거 지켜보고 있어요, 근처에서. 둘이 많이 싸우면 와서 말려요. 싸우지 말라고. 오늘 누굽니까? 범이야, 다 먹었어? 먹었어? 이거 먹을 거야? 네. 한 조각도 놓치지 않아요. 범이야, 여기. 범아, 여기. 먹지? 아, 맛있어. 자연에서는 한 20번 정도 사냥을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에서 5일은 굶을 때가 많다고 해요. 동물원에서는 사냥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죠. 그렇지만 야생성도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야생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장난감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학습도 하고 있어요. 되게 착해 보인다고 해서 막 만질 수 있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뼈째로 먹고 있어요. 그렇죠? 되게 위험한 친구들이에요. 아랫니가 하나 빠져가지고 볼라 그랬는데 아랫니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귀여워. 엄마 잘 먹네요. 이빨 보고 싶은데. 먹었어? 왜? 왜 그래? 밖에 갑시다. 잘 안 씹혔나봐요. 응, 응. 기다려줘야 돼요. 다 먹었어? 삼켰어? 걸렸어? 괜찮아? 애기라서 아직 엄마처럼 빨리빨리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뼈 같은 거 먹을 때는 잘 관찰을 하고 있어요. 알겠어? 여기 빠졌네요. 오른쪽 밑에가 빠져있어요, 이빨이. 제로만 이렇게 있어요, 이빨만. 뭐 지경이야, 뭐. 제로는 보고 있어. 네, 우리 무궁이 오빠 없어가지고 그네를 독차지해서 신이 났어요. 네. 태범이들이 갈래? 안 갈 거야? 갈 거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누가 하이파이브? 아니야? 안 해. 아니야. 어디 갈 거야? 네. 누구 거야? 응. 이거 아니야. 아이가 하는 거야. 하나 더 먹어. 그냥 소고기 먹어. 오늘도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 좋은데, 아, 또? 오늘은 안 가려고 하네요.
어미야, 이리와 이거 봐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어미야. 진짜 잘 먹네. 아, 맛있다. 거의 이 정도면 식성 아니야? 네, 간식을 되게 많이 먹죠. 진짜 잘 먹네. 그러니까 많이 먹어. 무궁이 이제 그새 타겠어요. 네. 어, 이제 다 먹었나 봐. 다 먹었죠? 와, 다 먹으면 가구나. 네, 자기 먹을 만큼 먹으면 가요. 오, 이제 엄마 먹어야 돼. 기지개 어, 기지개. 안녕. 정원이 안녕. 하고 와요. 언니 아이스나 양보했어? 애기들한테? 귀 눕히는 거 보이죠? 네. 그렇죠? 네. 공격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은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요. 그냥 엉거워요. 어머니만 하면 다 키워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세계에서 가장 큰 호랑이에요. 건건이 먹을까? 또 왔어? 아, 또 왔어요. 우리 엄마 꺼내 볼 거예요. 건건이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건건이가 아주 똑똑합니다. 하나만 먹고 이제 가. 난 다 먹었어. 이제 또 먹어. 가 이제. 다 없어. 알았어. 네, 아까 오랄 때는 안 오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 이제 가요, 그죠? 네. 대단한 권권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멋있어요, 그죠? 네. 알겠대요. 네, 표정이 보이죠, 그죠? 네, 눈 마주치면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분들 눈 여러 번 마주쳤죠? 네, 공격하지 않아요. 그 신호에 맞춰서만 자기도 알아요. 아, 이때는 이거 해야 되는구나. 네, 똑똑한 우리 권권이 보셨어요. 네.